예, 6장입니다. 6장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좀 지난 책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책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쭉 읽어서 쇼트 프로그램 피그 라틴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쇼트 프로그램 피그 라틴이 밑에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읽고 책 교재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그 라틴 이 코드도 한번 어떤 코드인지 하나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살펴보셨나요? 그러면은 같이 이 코드를 보면서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 이게 피그 라틴 제6장입니다. 챕터 6장에 피그 라틴으로 제가 넣어뒀어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쉽게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이렇게 바울 메시지를 이렇게 입력을 해뒀습니다. 프린트 돼 있고 메시지를 제가 좀 바꿨어요.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번거로워서 그냥 메시지를 문자열 하나 넣었습니다. 근데 메시지 뒤에 숫자도 붙여놓고 이런 숫자가 있기도 하고 혹은 단어 앞에 이렇게 숫자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바꿔줬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피그 라틴 출력을 하는데 출력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요. 뭐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네. 프린터 출력이 안돼 있네. 볼까요? 밑에 프린트 조인 피그 라틴 이 부분인데 이게 실행이 안 됐어요. 다시 한번 껐다가 잠시 이렇게 보자. 역시 실행이 좀안 됐어요. 조고 피그 라틴 왜안 됐죠? 헐. 자, 그러면은 터미널 들어가서 파이썬 3이고 챕터 얘가 6번이죠. 6번 에 피그 라틴 보죠. 이번엔 제대로 실행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우리 입력했던 요 값, 그죠? 그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를 우리가 넣었던 메시지가 여기 있는 이 메시지예요. 엉뚱한 게 열렸네. 다른 거다 지워놓겠습니다. 피그 라틴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넣었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 메시지 보이시죠? 얘가 이렇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일종의 암호화하는 겁니다. 암호화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결과가 나왔느냐는 거죠. 그 결과 이렇게 나오는 과정, 그 과정이 여기 있는 이 코드입니다. 그죠? 이걸 바로 다 하기는 번거로우시면은 이걸 일단 이렇게 저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이렇게 주석을 처리해놓고 얘가 뭘 하는지를 좀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 프린트에서 프린트 프리픽스죠. 프리픽스 레더스.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거예요. 포워드 메시지 스플릿. 메시지를 스플릿 한 다음에 프리픽스 난 레더스 요거 있잖아요. 요게 여기 이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뭔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텅빈 엠프티한 스트링인데 여기에 뭔가 채워져요. 채워지는 과정이 이겁니다. 그죠? 과정. 채워져서 뭐가 나올 겁니다. 실행시 볼까요? 그러니까 45라는 거 하나가 딸랑 들어가 있어요. 그죠? 45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죠? 다시 한번 여기서 실행시 볼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45네. 45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45가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45 얘를 지금 여기다가 담은 겁니다. prefix non-letters. 그죠? 그러니까 letter, 알파벳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죠? length의 워드의 길이가 0보다 크고, 그리고 첫 번째 것이 알파벳이 아니고, 그죠? 그럴 경우에 걔를 여기다가 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 워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자를 하나씩 하나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45가 빠져나온 겁니다. 근데 123 얘도 빠져나와야 될것 같은데, 왜 123이 안 빠져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123. 여기서 워드, 난 이제 알파 여기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에서
워드.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워드가 여기서 어떤 것인지, 이 중에서 어떤 것인지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니까 1, 2, 3. 이번엔 드라이스예요. 1, 2, 3 있고 2, 3 있고 3 있고 그리고 45, 5 해서 45가 빠져나왔죠. 그랬는데 지금 1, 2, 3이 프리픽스 난 레들 요걸 덮어 써버렸군요.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에 1, 2, 3 들어갔던 것은 뒤에 45가 들어가서 45가 덮어 쓴 것 같습니다. 덮어 쓴 게 맞네. 만약에 45 여기 없다고 가정합시다. 방금 45 있었잖아요. 얘를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리고 1, 2, 3만 남겨뒀게 되면 이제는 1, 2, 3이 들어가 싶어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보죠. 그러니까 1, 2, 3 맞죠? 1, 2, 3, 2, 3, 3 맞어요. 그리고 1, 2, 3, 2, 3, 3이 넣은 건 맞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있잖아요. prefix non-letters 요게 여기 1, 2, 3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천천히 한번 보죠. prefix pig latin append 예, 빠져나갈 수가 있겠네. pig latin을 보자. pig latin 이렇게 출력을 해보죠. 그래서 실행시키니까 자 이번에 1, 2, 3 들어가 있죠. 그리고 pig latin 여기 45 좀 전에 지웠던 부분 있죠. 얘를 45로 넣어볼게요. 넣어서 실행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한참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1, 2, 3이 표시가 되고 있네요. 그죠? 표시되고 있고 여기 있는 부분 지워놓고 다시 한번 실행 하면 1, 2, 3, 1, 2, 3, 1, 2, 3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 1, 2, 3을 여기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밖으로 빼버리겠습니다. 밖으로 빼서 다시 실행 하면 1, 2, 3 하나만 달랑 나오죠. 그죠? 그리고 45가 이번엔 빠졌습니다. 45가 빠진 이유 그리고 1, 2, 3이 들어가 있는 이유 prefix 요 코드를 잘 보시고 왜 45가 빠지거나 1, 2, 3이 들어가거나 하는지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잖아요. 요 코드를 찬찬히 보시고 한번 그 원인을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메시지 스프릿에서 워드 하나가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인트라는 게 들어오고 두 번째는 더가 들어오고 세 번째는 잉글리시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들어와서 그 중에서 while 이게 0보다 크고 word 그리고 첫 번째 글자가 알파벳이 아닌 경우죠. 그 경우는 이 경우와 그리고 이 경우 두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뭐예요? prefix에서 word 0를 첫 번째 1이 되겠죠. 1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워더는 2, 3으로 바꿔주란 말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다시 while 해서 또다시 문장 들어와서 이번에는 2를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워더는 3만 남겨놓으란 말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3을 여기다 넣고 prefix에 넣고 그죠? 그런 다음에 워더는 이제 길이가 제로가 됐어요. 빠져나와버리게 되죠. 그래서 워더의 길이가 이제 제로가 됐으니까 제로가 됐을 때 pig latin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prefix non letter 1, 2, 3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1, 2, 3을 여기다 담아라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continue입니다. continue니까 다시 위로 올라왔죠. 올라와서 다음 단어입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단어는 45 translate잖아요. 45 translate가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오죠. 들어와서 마찬가지 prefix에는 다시 empty string으로 초기화 됩니다. empty string으로 초기화 되고 그런 다음에 0보다 크고 그리고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 4가 여기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5 translate 이만큼이잖아요. 이 부분이 다시 while 문장에서 돌아가서 들어지죠. 들어와서 다음에는 5가 들어서 45가 될 거예요. 그죠? 랭스가 0이면은 이렇게 업핸드하는데 지금 0가 아니에요. 왜냐니까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게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핸드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5는 빠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럼 프린트 픽 라틴에 들어가 있는 것은 1, 2, 3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런 구조예요. 현재 이 구조. 근데 좀 이따 이걸 좀 고쳐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저자 책의 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가 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고 일단 빠져놓고 다음 걸 볼까요? 다음에 하는 거. 요게 뭘까요? 요게. 그래, separated non-letters at the end of this word. 그러니까 끝에. 이번에는 우리 전달한 단어의 끝에 숫자가 있거나 어쨌거나 문자가 아닌 뭔가 있을 때 해당되는 건 얘잖아요. 메시지 다음에 34고 다음에 라틴의 끝에도 마찬가지 콜론이 붙어 있죠. 이게 알파벳이 아니잖아요. 해당되는 건 얘와 얘만이 얘가 다음번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suffix non-letters 해서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isalpha 문장의 맨 끝, 단어의 제일 끝입니다. 끝에서 이렇게 쭉쭉 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프린트까지 볼까요? 프린트까지. 프린트 서픽스 레더 하면은 서픽스 레더이 뭔가 나오겠죠? 한번 출력을 해보죠. 또 마찬가지 실행시키면 이렇게 43하고 그리고 얘가 떨어져 나왔어요. 얘가 떨어져 나왔는데 두 가지가 나온 부분 그게 어디냐니까 여기입니다. 여기는 34로 돼 있는데 왜 43이냐니까 먼저 4부터 빼내고 그 다음에 3을 떼내요. 그러니까 43이 되죠. 이해되시죠? 떼내는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떼낸 거잖아요. 프린트. 서피스 레더를 뽑아냈습니다. 다음 서피스 레더를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좀 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워더가 is apple 대문자인지 아닌지 기록을 해두고 그다음 is title 그러니까 첫 글자가 대문자인지 아닌지 마찬가지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린 값이에요. 보다시피 리턴 되는 값이 불이에요. 트루 아니면 폴스입니다. 그죠? 그 모든 글자들이 다 대문자이면은 얘가 트루가 될 것이고 첫 글자가 대문자이면은 얘가 트루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워더는 일단 소문자로 다 바꿔줍니다. 로월. 그죠? 다음에 프리픽스 컨스넌트에서 컨스넌트는 모음이 아니란 말이 자음이란 말이죠. 자음. 그래서 마찬가지 첫 번째 글자가 모음이 아니다. 낮이죠. 그런 경우에다가 프리픽스 컨스넌트에서 워더 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워더 자음만 빼내는 겁니다. 처음에 단어의 자음만 빼내니까 이것도 우리 출력해 보죠. 출력해 보면 요런 결과 나올 거예요. THMTR 뭐 쭉쭉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보시면은 처음에 얘는 모음이니까 건너뛰고 다음에 자음이잖아요. 그럼 T 다음도 자음이죠. H 두개 뽑아낸 겁니다. English 건너뛰고 M 뽑아내고 다음에 모음이잖아요. 건너뛰고 T 뽑아내고 건너뛰고 쭉쭉 해서 P 그리고 L까지 뽑아내죠. 그죠? 그게 방금 우리 봤던 여기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THM 쭉쭉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리픽스 컨스넌트만 일단 뽑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리픽스 컨스넌트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 끝까지 보죠. 정리해서 보면은 얘가 텅빈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프리픽스 컨스넌트가 있다고 할 때는 프리픽스 컨스넌트에다가 AY를 더 붙여서 워드에다 이걸 또 추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워드에다가 얘를 추가를 하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자, 그런 다음에 워저 앞을 만약에 이 단어가 대문자로 돼 있으면은 그럴 때는 워드는 대문자로 다 만들어주고 타이틀이 트루이면은 마찬가지 타이틀도 트루를 해주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픽 라틴 어펜드 해서 이 단어들을 요런 식으로 원래의 단어에다가 앞에을 붙이고 DM을 붙이고 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인을 하는 거예요. 조인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느냐니까 결과적으로 프린트에도 지워놓을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요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털 예이 이뭐 쭉쭉 나오고 쭉 나오고 요런 형태의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픽 라틴입니다. 간단한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암호화 나중에 암호화 크립토그래피 할때어요 그때도 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주는 그 암호화 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어떤 예제 중에 하나가 픽 라틴이에요. 이번 기회에 아 저런 알고리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은 제가 임의로 바꿔본 값입니다. 여러분들도 임의로 바꿔서 새로운 단어를 넣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장이 나오고 그러한 문장이 도출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직을 파악하는 패턴을 이해하는 훈련하기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뭐예요? 프랙티스입니다. 프랙티스 퀘스천, 연습 문제와 그리고 예제가 세 개가 있어요. 프랙티스 프로젝트에서 테이블 프린트라는 것이 있고 좀비 다이스봇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또 하나 더 없네요. 이번 예제는 두 개만 있군요. 두 개 예제가 있으니까 미리 예습 삼아 한번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이 연습 프로젝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